7번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쳐부순 거지요. 그래서 7번 파심이라 7번 안하니 마음의 소재를 말할 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아니다 해가지고 7번을 마음을 부정하는 거죠. 안하니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7번을 말한 것을 쳐부셔서 여지없이 부정하신 그야말로 파심이라요 파심. 마음의 소재가 일곱 곳에서 있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쳐부시는 겁니다. 어제는 근리에 있다는 것은 끝났죠. 지금 네 번째는 파, 친재, 내열아. 아까는 제네 제열을 말했는데 이제는 내열을 합쳐가지고 밝은 것을 보는 것은 밖을 보는 것이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은 안을 보는 거라고 해가지고 네 번째 가서는 마음이 내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안하니 그런 말을 역설하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고 파하십니다. 파는 다 부처님의 말이죠. 안하니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외 근리 또는 내외를 합쳐서 또는 그게 이제 이거는 근경이 합하는 것이죠. 근과 경. 다섯 번째는 다음에 나오죠. 네 번째는 내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파하시는 내용입니다. 안하니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에 또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니 부처님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눈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안하니 이제 거기서 다시 또 생각을 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니 이 중생들어 중생 몸의 부장은 가운데 있고 부장이라고 해서는 오장육부를 부장이라고 합니다. 부는 육부고 장은 오장이고 오장육부는 몸 속에 있고 구혈은 밖에 있으니 구혈이랑은 일곱 구멍, 아홉 구멍이 있죠. 눈도 구멍이 둘이고 코도 구멍이 둘이고 입도 구멍이 있고 다 아래 것이 저 하체에도 구멍이 있고 하죠. 그렇죠. 구멍은 밖에가 있으니 감춤이 있은지간 어둡고 속에 가서 깊이 안에 간직되어 있게 되면은 안은 어둡다 말이죠. 또 구멍이 있은지건 그러니까 유장이란 말은 장부를 가리킨 거죠. 아까 장부에 있은지건 어둡고 장부는 못 보니까 캄캄하니까 그 다음에 구멍이 있은지건 밝단 말은 구멍이란 말은 귀혈이죠. 귀혈이라고 위에 말했죠. 여기서 귀혈은 7규, 9규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밖에 써졌어요. 하도 안 써보니까요. 귀혈이라 귀혈. 혈. 귀혈은 7규나 9규를 말합니다. 사람은 몸에 7구멍이 있고 또 9구멍이 있죠.
아홉 구멍도 내놔 7규를 하체 두 구멍을 더 보태면은 9규입니다. 상체만 볼 때는 7규죠. 머리 위에 요목 위에서 부터 구멍이 7개가 있죠. 예? 두 눈하고 7규 어떻게 세 번아 많아. 두 눈하고 두 코하고 두 귀하고 입구멍하고. 그래서 하체는 그냥 내놓으면 7규죠. 하체까지 다 하면 9규고. 그래서 구멍이 있으면 받게 된다. 구멍에서 이제 보니까 밖으로 나타난 것은 받고 안으로 간직된 것은 어둡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암 유명이라. 7규는 받고 또는 5장 6부는 어둡다 그 말이죠. 지금 제가 부처님을 대하여 부처님 앞에 면전에 상대해가지고 눈을 뜨고 밝은 것을 보는 것은 눈을 뜨고 이제 밝은 그 외부 것을 몸 밖에를 보는 거죠. 몸 밖에 그 밝은 것을 보는 것은 바깥을 보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고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은 눈 감으면 캄캄한 게 보이죠? 그것은 뇌를 보는 것이 된다고 이름한다. 내부, 사람 신체의 내부, 뇌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내부 오장육부죠?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은 내장을 보는 것이 된다고 한 말은 틀렸잖아요. 어디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한 것이 바깥 어두운 것이 그러면 다 자기 내장이요? 아니잖아요. 그 말은 틀려버렸죠.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밑에 보면은. 그 말에 틀렸어요. 틀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뜻이 어떠합니까? 제가 그렇게 보는 그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죠. 세 번을 부처님한테 입씨름 해가지고 패배당했거든. 그래가지고 네 번째는 이제 확실히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이 뜻이 어떠합니까 하고 앞에서처럼 확정적으로 말을 못하죠. 부처님이 만환에게 이르사되 네가 눈을 감을 때를 당하여 눈을 닫는단 말은 감는 거죠. 폐안이란 말은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볼때이 어두운 경계가 눈과 더불어 상대가 되느냐 눈과 더불어 상대가 되지 아니함이 되느냐 눈하고 상대가 되느냐 눈하고 상대가 되지 않느냐 하고 두 가지를 들어서 물으신 겁니다. 어두운 대상이 눈하고 상대가 되냐 눈하고 상대가 되지 아니하냐 말이지. 만약에 어두운 것이 눈과 더불어 상대가 된다면 어두운 것은 눈앞에 있지 않냐 말이야. 이렇게 감고 있으면 눈앞에 어두운 게 있죠. 그런데 어떻게 안을 이룰 수가 있느냐. 아까 눈을 감고 내부를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은 내부를 보는 게 된다고 했죠. 내부를 보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폐한 견하면 병이 견내라고 위에서 말했죠? 아나니? 아나니가 뭐라고 했냐면은, 폐한 눈을 감고, 견하면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은 병이 견내라.
안을 보는 것이 된다고 그랬죠. 위에서. 예? 안 하니. 그 문장을 지금 말한 거라요. 그 문장을 말해가지고 운화성내란 말은, 운화성내는 바로 이것을 말한 거죠. 성내란 말이 바로 견내란 뜻이에요. 아까 내부를 본다는 거, 어찌 내부를 보는 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내부 보는 거, 장부, 눈을 감고 캄캄한 것을 보는 것은 바로 속에 든 캄캄한 장부를 보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두운 것이 어디가 장부냐 그 말이에요. 예? 어두운 거 보는 게 다 장부라면 그러면 어두운 거 이렇게 손으로 장부를 만지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두운 경계가 눈과 더불어 상대가 된다면, 눈앞에 어두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두운 것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찌 내부를 보는 내부가 되겠느냐 말이죠. 외부지. 어? 어두운 것도 외부다 그 말이죠. 만약에 또 내부를 보는 것이 될 경우라면, 가정으로 그렇지 않지만은 설령 만약에 내부를 보게 된다고 가정한다 해도 암실 가운데 있어서 캄캄한 방 속에 사진 것이 할 때 현상할 때 캄캄한 암실 속에서 하지요. 그와 같이 암실 가운데 있어서 해와 달과 등불, 일광이나 월광이나 등불 그런 빛이 없게 되면, 그러면 이 방에 어두운 가운데가 다 암실이 다 너 초부겠구나 말이죠. 너 초부란 말은 너 장부란 뜻이죠. 어두운 캄캄한 그 속이 다 너 장부라야 되는데 장부는 아니잖아요. 암실에 어두운 것이 어디가 너 장부일 수 있냐 말이죠. 초부란 말은 삼초라는 초자요. 삼초를 가리킨 거예요. 삼초 명문이라고 말하죠. 사람 뱃속에 들어있는 삼초 장부라요. 초란 말은 뭔 뜻이냐면 태울 초자입니다. 태울 초자. 태울 초자니까 그것은 삼초. 삼초라고 사람 뱃속에 장부 속에 그 세 가지 명문, 삼초 명문을 가리킵니다. 상중하, 상중하 이렇게 삼초가 있어요. 삼초랑 하선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소화시킨다는 말이 태울 초자. 콩을 볶으면 콩이 익어지지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비장에 붙은 그런 삼초라는 이 사람 뱃속에 그 하나 생리의 명사라요. 소화작용을 합니다. 이게 삼초라는 것이, 삼초는 바로 소화작용을 한다 해서 태울 초자 쓴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불로 태우듯이 그게 성숙시키죠. 그래서 생장숙장이 있다고 그랬죠. 불경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생장숙장이라고 나오는데 생지왕 숙지왕처럼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바로 음식이 삭지를 안 하고 요 밥통에 들어가면 그대로 생 것이 있죠. 닭 잡아보면 그렇죠. 닭을 잡아보면 닭 모이먼 것이 요
밥통에 그대로 있지언자. 저 밑에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녹아가지고 똥집에 가서 똥만 그냥 고약같이 이렇게 닭 똥집에 있죠. 그게 이제 축장이라요. 위에 밥통은 아직은 삭기 전에는 생장이고, 아래 이제 저위 밑으로 내려가 놓으면 이제 음식물이 삭어가지고 삭은 것이 축장이라요. 그렇다면 삼초라는 것이 축장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축장이지 바로. 그것을 초부라고 합니다. 초란 말은 삼초 장부란 뜻이에요. 삼초 육부. 만약에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 내부, 사람 몸의 내부를 보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암실 해와 달과 등불이 없는 암실에서 그 암실의 어두운 것이 다너 삼초 육부가 되겠구나 말이야. 그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을 장부를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틀렸다는 말이죠. 만약에 또 상대가 되지 아니할진단. 상대란 것은 어두운 것이 눈과 눈하고 같이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면 어찌 보는 것을 이루리요? 그러면 본다고 할 수가 없죠. 상대가 되어야 보는 거죠. 사람이 눈하고 상대가 되어야 보지 않아요? 만약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또 가정한다면 보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다. 못 본다는 그 말이죠. 상대 안 되면 못 보죠. 뒤에는 눈하고 상대 안 되니까 뒤는 못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하고 상대 된다 해도 맞지 않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해도 맞지 않단 말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면 보는 성능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다고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상대가 된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너 장부냐 그 말이에요. 너 장부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은 속 내부를 보는 것이라고 말한 말은 틀렸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능엄경 안 해도 되는데, 사실상 저 밑에 그냥 중요한 것만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야 별것도 아니라요. 어렵기만 하죠. 좀 말이 까다롭기만 하죠. 그래도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따지고 변론하고 분석하고 논변하는 것도 알기는 알아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이 머리에 대한 구상 얘기 또는 여러 가지 인식하는 능력이 더 훨씬 많이 성장해지고 발달되죠. 인류 지금 문화, 문명은 다 글로부터 되었죠. 말과 글을 적을 수 있어가지고 글이 나옴으로써 여러 가지 개발하는 것을 기술과 개발을 다 글로 적어가지고 연구하고 또 후대 사람들이 그걸 또 배워가지고 더 알고 더 발전하고. 그래서 문화라 하고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특히 정신세계에는 글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잖아요. 정신세계는. 물질세계도 어떤 기술이나 발명 같은 것, 그것도 다 말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또그 말을 글로 적어 가지고 글을 배우고 글을 연구해 가지고 더욱더 지식이 개발되죠. 이것도 하나의 그 부처님 법문도 문장으로 엮어져 가지고 이렇게 경문으로 되었으니까 후대에 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알고 있는 사람만 갚으면 도저히 남겨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의견을 떠나고 내대로 이룬 바라. 의견을 떠나고 내대로 이룬 바란 말은, 그 말은 몸밖에를 밖으로 본다는 그 말이죠. 밖으로 몸밖에를 상대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건데, 만약에 밖으로 보는 것을 떠나고 내대로 이루는 바라. 내대라고 한 것은 안으로 상대하는 것,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 내부 장부를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것으로 몸가운데를, 몸가운데, 그러니까 몸가운데가 내는 내부죠. 장부, 장부를 보는 것이 된다고 이름한다면, 눈을 뜨고 어두운 것을, 아니, 밝은 것을 볼 때는 어찌 얼굴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눈을 감고 볼 때 의견을 떠났죠. 눈을 감고 이렇게 보는 것은 아난존자가 말하기를 눈을 감고 보는 것은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은 숙 내부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밖으로 보는 것을 떠나가지고 속에 그 내부를 보는 내부 어두운 것과 상대가 되는 것이 이루어진 바라고 해서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보는 그것이 몸속을 보는 것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눈을 뜨고 또 밝은 것을 볼 때는 속에서 이제 보는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얼굴도 봐야 할 텐데 얼굴은 못 보냐 말이에요. 눈을 감고 속 내부를 본다고 가정한다면 눈을 뜨고 이제 밖으로 볼 때 왜 얼굴은 못 보냐 말이에요. 그러면 속에서 보았으면 또 나오면서 얼굴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얼굴 못 보니까 그 말은 성립될 수가 없죠. 만약에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내대가 이루지 못한다. 눈을 뜨고 밝은 것을 볼 때 얼굴 못 보잖아요. 얼굴을 못 본다면 내대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내대나 유대나 그거 유견 내대라고 했죠. 내대란 말은 뭔 뜻이죠? 내대. 내대는 이제 눈을 감고 내부 이것을 내대라고 지금 간 거죠. 안으로 상대한다니까 아니라는 것은 눈을 감고 내부 장부를 본다고 하는 그것을 내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대는 바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적어야 되겠구만. 어두운 장부. 장부는 못 보니까 캄캄하다고 어둡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대란 대자가 어두운 장부를 상대한 장부를 가리키는 말이요. 대자가 안으로 상대한다. 밖으로 상대하고 보는 것이 안으로 상대할 때는 캄캄한 장부를 보는 그것을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 장부를 보는 것이라고 안 하니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의견이라는 것은 내대가 나와 있는데 의견은 또 뭐예요? 의견은 밖으로 보는 거. 눈을 뜨고 바깥 물체를 보는 거지요. 이것을 의견이라고 그럽니다. 밖으로 본다는 말 아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서 바깥 물체를 보는 것을 의견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대는 장부고 어두운 장부고 의견은
밝은 거죠. 예? 이건 밝은 명어 경이고 명어 외경이죠. 바깥 경계. 여기에는 바로 뭐냐면 밝은 바깥 경계가 되고 또 내대는 내대는 어두운 너 지금 암인 내경이죠. 어두운 내경이니까 내경은 바로 장부를 가리킨 걸로 했지요. 장부가 안으로 볼 수 있는 환경 대상.